수능 시험 전날입니다.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되는 분들 바로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곤 하죠. 학교에 계신 이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. 동성고 교목실에 계신 장경진 신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신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학교에 계셔서 수능 기분이 팍팍 나실 것 같습니다. 신부님도 네. 좀 같이 긴장되고 그러시나요? 네, 학교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중대한 그런 상황이라서요.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아이들 많이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. 네, 예전에 수능 보던 때 생각도 많이 나시죠? 네네. 네, 신부님은 뭐 수능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? 예, 저는 이제 수능 자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저희도 수능 한파로 저도 95년에 시험 봤었는데요. 예. 이렇게 가채점하고 별로 성적도 안 좋은 것 같고 다음날 이렇게 좀 힘들게 그 학교에 나갔었는데 네. 이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. 불교 신자심에도 신학교를 간다고 신부 좋은 신부 될 수 있다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데도 너는 잘할 수 있고 분명히 신학교에 잘 들어갈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감사했고요. 네. 그게 참 힘이 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. 네,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시네요. 네네. 네, 수능 시험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인생의 큰 관문이잖아요. 네. 저도 그랬지만 많이 긴장되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. 네네. 뭐 종교관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거나 신부님께 고민 털어놓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? 네, 저희가 경당이 또 성당 그 경당이 저희가 위치해 있고 학교 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기도를 하러 옵니다. 예. 네,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진로 때문에 고민을 좀 하면 저도 좀 이렇게 특별하진 않아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. 네, 학생들의 고민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진로 쪽인데요. 내가 뭐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진로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데 있어서 자신감 갖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한번 내가 잘 도전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식의 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. 예, 사실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네.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? 뭐라고 조언해주시는지 궁금해요. 이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떨리고 그럴 때는 좀 기본적으로 심호흡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차분하게. 숨을 조금 깊이 들어 마시고 또 내쉬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거기에 뭐 약간의 기도를 첨가하기도 하겠죠. 예. 네. 네,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친구들 긴장할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내가 믿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것도 좋으니 심호흡할 때 그렇게 뭐 하느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긴장을 살짝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사실 저도 그랬지만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. 이런 직접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네네, 수능을 그렇죠.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. 네. 사실은 뭐 저도 고등학교 때는 신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못된 그런 기도를 바쳤던 적이 있지만 네. 소신 있게 내가 준비한 대로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자고 그동안 말해왔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매달 셋째 주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동성고에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수능이 있는 둘째 주 어제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. 고3 수험생 어머니들 어떻게 좀 많이 나오셨나요? 네, 어머님들이 한 10분 이상 나오셔요. 그러니까 고3 어머님들만요. 예. 전체적으로 한 3, 40명 이 신자 학생, 학부모들이 나오시고요.
그래서 어제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뭐 조그만 선물도 저희가 격려의 선물도 좀 드렸습니다. 예.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부모님들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게 됩니다. 네. 부모님들이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일선본당에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수능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시험을 치르러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시간에 수능을 끝나고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하루 피정을 이제 일선본당에서 많이들 하셨고 예예.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그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피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참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저희 부과장이 있으니까 예.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하시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죠. 네네네. 네. 수능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고생한 자녀들한테 어떤 말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예, 그, 아무래도 이제, 뭐 이제 결과는 주선이든 던져졌고, 그래서, 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추구하는 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지만 우선 결과에 대해서는, 우선 하느님께 맡기고, 그냥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,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잘 나아가자, 수고했다라는 식의 격려와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잘 봤냐, 못 봤냐 이런 얘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. 네네. 네. 동성고는 또 사제 양성을 위해서 예비 신학생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. 네. 신학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번에 수능 시험 다 보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. 격려 많이 해주셨습니까? 네, 우리 학생들도 담당 신부님도 따로 계시고요. 예. 저도 일반 교목 신부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잘 지내고 있어서, 긴장하지 말고,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아주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,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. 그리고 우리, 정말로 이제 좋은, 더 중요한 건 좋은 사제가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 신학교 입시 잘 치를 수 있으니까 네. 잘하자라는 그런 말들 잘 했었고요. 기도도 같이 미사도 같이 바치고 그랬습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? 네, 제가 이거 뭐 굳이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. 예. 그래서 항상 제가 수능 우리 학생들 미사를 봉헌할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인용했던 말씀인데요. 바오로 사도의 말씀 데살로니카 1서 말씀인데 그 한마디 구절 좀 인용하겠습니다. 예예. 예. 삶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가 지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인데요. 언제나 기뻐하십시오.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.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.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. 라는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. 네. 네. 이것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능시험 전날 학교 풍경 또 수험생과 학부모의 올바른 기도 방법 등에 대해서 동성고 장경진 교목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신부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생명사랑 FM 105.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. HLQP